네, 의원님,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예. 네. 네, 지금 바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네네네. 네. 김건희 씨가 추석 영상, 동영상에 이제 등장하는 모양인데요. 네네. 대통령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사실상 공천 개입 문제라든가 뭐 도이치, 또 명품백, 하여튼 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왜 김건희 씨는 동영상에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지 않은 줄 아나요? 진짜? 아니, 뭐, 거기는 그분이 사실은 저 VIP다, 실제. 어?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들 뭐, 국민들이 네. 인식할 정도로, 어? 예. 뭐, 그냥 거침없이, 뭐, 아예 내놓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응? 이 과정들을 보면, 네. 네, 지금 공천 개입 문제도 사실은 이게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데요. 그죠? 그렇죠. 이게 공직선거법 네. 위반이죠, 언니 이제.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아니, 이게 정당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위반하고, 그 다음에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도 네. 위반인가요? 네, 오. 헌법에 네. 정당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정당의 독자성, 독립성, 네. 그리고 자율성을 지금, 침해한 거죠. 과거에 기억하실란지 모르겠는데, 네. 박근혜 맞아요. 대통령이 그때 친이계 학살하는 공천에 개입을 한 맞습니다. 적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정당법 위반,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정당법 위반과, 헌법 위반. 헌법의 정당 활동의 자유 조항, 거기 위반이 돼서 그 탄핵 사유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농단에 네. 해당이 되는 거죠. 명백하게요. 네. 그래서 국정농단이고, 이게 이제 결국은 이 내용이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통해서 네. 실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겠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분명히 알았을 거고요. 그러면 윤 대통령도 공천 개입이 되는 거죠. 박 대통령과 똑같이. 그러네요. 네네. 아니, 궁금한 거는, 네. 왜 총선 때는 안 했잖아요. 싹 숨어 있었잖아요. 한 6개월 동안 나타나지도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총선 끝나고 나니까, 지난번 누굽니까? 기시다 총리 부인하고도 또 만찬도 하고요. 그죠? 아니, 지금 당장은 이제 선거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선거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론이 아무리 나쁘더라도, 네. 이것은 여론조사에 불과하고, 어떤 뭔가가 지금 당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치가. 예, 그러니까 선거가 지금 당장 눈앞에 있으면 또잘안 나타나겠죠? 네, 이제 사기를 쳐야 되니까. 사기를 쳐야 예, 되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있다가, 뭐, 어차피 니네 그렇게 해봐야, 나 선거 때 그냥 조금 그거 하면 다 잊어버릴 거야. 응? 그런 거로 그렇게 보이죠, 사실. 그죠? 예, 그래서 선거가 다 되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뭔가 네. 또 쇼를 하겠죠. 10월달에 보궐선거 전에 또 쇼를 안 나타나겠네요, 그죠? 그때 가서 또 상황, 뭐, 사람들이 비판하고 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10월 달에 보궐선거 할 때, 네. 영광이나 곡성은 어차피 호남이니까 안 그렇죠. 될 거고, 그 다음에 부산은 자기들이 유리하니까, 그래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인천. 강화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네, 집안 좀 약간 외곽 지역이라 네. 거기도 상당히 이제 국힘이 유리한 지형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금정구청장 선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산, 거기가 네. 실은 뭐,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 굉장히 부산 안에서도 고령화가 심하고, 조금, 이 밭은 네. 우리한테 좀 불리한 곳이에요. 부산 안에서도요. 네네. 네, 부산도 뭐, 여러 가지가 할 여보세요? 만한데, 네. 여보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서부로 가면 우리가 좀할 만하지만, 이쪽은 이 동부, 동네 쪽 이쪽은 조금 우리가 만만한 곳은 아니에요. 네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보궐선거니까, 그죠? 그래서 전국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힘을 다 이쪽으로 모아주셔야 된다. 제가 볼때 이번 보궐선거의 관건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아, 그래요? 우리가 과연, 이걸 이기면 이거는 정말 거의 뭐, 진짜 엄청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고요. 또 설사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어떤 민심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그 내려갔다 오셨죠? 얼마 전에. 그죠? 네네. 예, 저야 최고, 뭐, 네, 부산이 최고위원분들. 아, 부산이 고향이니까요. 고향이시구나. 네네네. 거기 또 근데, 잘 알아요. 제가 거기 아. 범어사 주지스님도 잘 아, 알고. 그래. 그 변수가 하나 좀 있는 거. 조국 혁신당에서도 후보를 낸다 그러던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민주당, 네. 아니, 뭐, 그거야, 나중에. 나중에 가면서 저기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그 경쟁력의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겠죠. 후보 단일화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좀 올라오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죠? 그건 뭐, 저기 항상 우리가 그랬지만 네. 경쟁력의 차이가 이렇게 가면서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경쟁력 차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민심이 작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그죠? 이런 어떤 민심이 강하다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국 혁신당도 뭐 후보를 내긴 하시겠지만 일단 지금은 뭐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어차피 여기에 전적으로 올인을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뭐 지난 총선 때도 굉장히 그 지민비조 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호적으로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도왔다고 하면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잘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지인들 좀 찾아서 뭐 해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추석 동안에 분위기 많이 끌어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도 찾아서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거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한분한 분이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위원님, 그 한남동 관저의 그 숲빛 사우나, 드레스룸, 비밀의 방, 또 한옥정자, 그이 광주 디자인의 비엔날레 한옥정자가 그대로 들어섰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뭐그 등기도 없는 개인 사업자가 수의 계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인테리어와 증축 공사를 했다 이거예요. 이 비밀의 궁전이 돼 버렸어요. 한남동 관저가. 이거 어떻게 봐?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 정말. 어? 뭘 만들어 놨는지.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전을 하고 말이죠. 멀쩡한 청와대를 놔두고 또 만약에 이전을 하더라도 그냥 정식으로 천천히 그죠? 그렇죠. 공개 입찰을 해서 이렇게 할 일이지. 이렇게 막 번개 뿌리 콩 뽑아 먹듯이 막 하면서 수의 계약하고 비밀에 붙이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묵묵부답 이거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의혹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속 의혹이 커지면 나중에 결국 이 임기는 한 끝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나중에 다 이게 수의 계약한 것들 다 이게 문제 되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참 보면 저는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결과, 이런 어떤 끝이 있는 어떤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분들은 내일이 없는 삶을 사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 어? 아니,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삶을 내일이 사시는 없는 거죠. 삶. 그 일요일 날 이재명 대표하고 함께 우리 최고위원 다섯 분이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아니, 뭐, 지금 보면, 이렇게 뭐, 이제 첫째, 이제 추석을 앞두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국민 통합 또 이제 그 반윤이랄까요? 그렇죠. 어떤 이런 어떤 무도한 이런 반민주주의적이고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한 이런 그 독선적 그 정치 통치를 일삼고 있는 네. 윤석열 이 정권 세력에 대해서 이 저항하는 네.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 함께 통합하는 예. 그죠? 그래서 또 추석 앞두고 또 국민 통합의 어떤 당위성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계속 저쪽에서 보면 조중동과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 분열시키려고 맞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지어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뭐 그전에 김경수 지사 그 사면 때도 또 그걸 가지고 만들어냈고 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것을 불식시키고 그런 우려들 걱정을 또 하실 테니까 우리 지지층에서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통합의 행보를 보이고 또 명절을 앞두고 좀 뭔가 이렇게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네. 사실 중도층이라는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 무능하고 맞아요. 국가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네. 그랬을 때 대한 세력으로서 야당이 제일 야당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시고요. 지금 네.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시잖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제대로 이렇게 수권 세력으로서, 대한 세력으로서 믿을 만하다. 쟤네들을 믿을 수 있겠다. 그래도 쟤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 네. 이런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일환으로, 한다. 가서 이제, 이렇게 네. 어떤 통합 행보를 보이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뭐, 보면 그전에 우리가 여야 대표회담한 것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저 모양이지만 네.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를 우리가 뭐 좋아하거나 뭐 이렇게 뭐다 찬양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그 형식적으로 여당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예. 그래도 국회가 역할을 하자. 그렇지. 그래서 국민들한테 뭔가 안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주도해서 보임으로써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우리가 집권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렇게 안정적이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모습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좀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네. 좀 안심시켜 드리는 그런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며칠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여론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여야 대표회담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중도층에서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일부 보수층에서조차도 아주 골수들 빼고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그분이 이렇게 대통령 까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상당히 이렇게 노련해 보인다, 네, 그렇지. 안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하고 상당히 뭐 어쨌든 그 모습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죠. 대통령이 그렇죠. 된 모습이라고 상상을 해보면, 어쨌든 그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가는 모습, 그리고 양보도 많이 네. 하시고, 그죠? 또뭐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에 비하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이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의료 대란을 비롯해서 윤석열 이 정권에 미숙하고 그죠? 미숙하고 정말 이 무지한 이 막무가내의 정권을 보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요. 이 사람들은 매우 그래도 준비되어 있는 집권 세력이구나 하는 인상을 우리가 줄 필요 있고 실제로 네. 집권 준비가 돼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네. 대한상의의 그 최태원 회장하고 그 회장단하고도 만나서 그랬더라고요. 경제에 대한 논의도 좀 하고요. 또 실제로 뭐 저도 그렇지만 앞으로 그럼 우리가 집권했을 때 예. 성장 담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민주주의가 퇴행을 덜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장을 어떻게 우리는 해갈 것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정체돼 있는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네.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의원님. 네. 근데 뭐
얘기는 간둘까요? 조중동에서 방탄 동맹이라 그랬는데 뭐 얘기하실 아, 필요 뭐, 그거 없죠? 뭐, 아, 그냥 예. 그거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아, 것보다는 뭐, 반년 동맹 또는 이제 나라를 걱정하는 뭐, 네, 나라를 걱정하는 동맹 정도로. 그쵸? 이런 질문은 앞으로 제가 안 여쭤볼게요. 막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여론에. 네, 맞습니다. 그 예. 어저께 뉴스가 한동훈은 뺀지 맞았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번개 만찬을 했는데 네. 한동훈하고 친한 게 인사들을 쏙 빼놨어. 아, 야, 그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은지. 아니, 무슨 초등학생들 왕따 시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게 정치라는 게 말이죠. 정치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적인 삶에서요. 아니, 그렇죠. 마음에 안 들어도, 어디다 예의 바르게 하면서 밥도 그렇지. 먹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요. 지금 다큰이 성인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을 덜 하셨어요. 제가 성장을. 보니까. 그렇지. 어른이 안 됐어요, 보니까. 아니, 근데, 한동훈은 기분 나빴겠어? 한동훈 입장에서는? 아니, 뭐 기분 나빴겠어. 오히려 자기 띄워주는 거지. 아, 그렇게 되나요? 아. 아니,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 저렇게 유치하게 나올수록, 네. 보수층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선을 긋고, 사실상 지금 뭐, 누가 지지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보수 내부에서도 지지한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혹시나 이거는 조심스러운 전국 전망인데,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특검법을 이번 목요일 날인가 법사위에서 아마 통과시킬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제3자 특검법 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타 등등들, 하도 많아서 제가 예우질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한동훈의 입장이 좀 조금 요만큼이라도 전향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은? 그게 이제 한동훈이 이제 그럴 정도의 용기가 있냐라고 하면 또그 사람 또그 정도는 안 되지 안 된단 않습니까? 말이야. 네. 그냥 뭐, 그냥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네.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사실은 지금은 저는 이제 과도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윤석열 내외를 뭔가 이제 응징한다 할까 뭐 어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확실한 어떤 증거와 사법적 절차를 통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검찰권이라든가 사법권이 너무나 이렇게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멀리,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상당히 이제 어렵고 또 국회에서도 지금 200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그다음에 그러면 뭐냐? 그러면 저기 국민의힘에서 협조를 하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협조하는 것은 개별적이 아니라 어떤 세력적으로 연대가 돼야 되는 건데 자 맞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탄핵 연대라는 게 있었지만 이 탄핵 연대에서 사실은 그때도 이제 일부 그 문제들이 이제 있어서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얻었지만 이게 탄핵 연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탄핵 연대에 참여하는 보수층이 자신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게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권력관계에서 무슨 그죠? 말씀인지 그들 알겠어요. 예, 그들 내부에서 배신자 이렇게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개헌에 의한 이제 임기 단축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 아, 건데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자신들 그 탄핵에 참여 또는 탄핵이 아니더라도 뭔가 임기를 단축시키는 그런 작업에 참여해서 새 판을 짜자라고 했을 때그새 판을 짜는데 참여하는 보수층이 자신들의 미래가 같이 휩쓸리지 않을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사실은 확신 같은 게 없으면 아마 참여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현실적인 숙제죠, 사실은. 그러네요. 네, 뭐 이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 그게 이제 관건이군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아, 시간이,
어떤 계기가 또 있어야 될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금방 안 돼요? 그것도 여론이 또 받쳐줘야 되고요. 아, 네. 여론이 이제 일단 10%대로 좀 내려가는 상황이 와야 되고요. 네, 그래야 이제 그들도 동기가 생기겠죠. 자, 지금 최근께서는 의료 그 투기에 들어가 계시죠? 한번 제가 네. 지금 어떻습니까? 이 의료 농단 문제와 추석 연휴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뭐 대책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의대 증원이라는,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의 개혁안이 있는데, 개혁 네네. 방안이 있는데 의대 증원에만 집착을 했고 그 그렇지. 증원조차도 이게 현실적으로 전공의들의 어떤 희생과 헌신하에서 그동안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들이 유지돼 왔던 구조를 무시하고 윤석열 특유의 어떤 밀어붙이기. 그래가지고 갑자기 뭐 사실 그전에 우리 정권에서는 뭐 400명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증원한다 이랬는데 10년 동안. 근데 이거를 5년 동안 뭐 2,000명씩 해가지고 만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폭탄을 떨어뜨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등과 이런 게 상존해 있던 것에 말하자면 풍선에 바늘을 찌르는 상황이 돼서 풍선이 터진 거예요.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이 항상 이렇죠. 그렇지. 네, 이분은 항상 사고를 치는 분이거든요. 네네. 네, 이 행정을 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단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여론이 워낙 나빠지니까 주변에서 여당도 그렇고, 그냥 끌고 그냥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일단 2026년은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 해서 왔지만, 저희 입장은 그렇게 해서 의사들이나 전공의들이 꿈쩍도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다 사직하고 나간 상태인데, 그 사람들이 파업하는 상태가 아니라 사직한 상태거든요. 사직한 그러면 이 그렇지. 정도 가지고 다시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첫째 뭐냐면 의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필수 의료나 이렇게 헌신하는 전공의들이나 이런 의사들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장차관들이 낙수 의사들이다. 응? 그러니까 이 저기 많이 뽑으면 성적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필수 의료로 갈 것이다. 이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그래, 나 저기 성적 떨어져서 지금 응급이라든가 이런 외과라든가 수술하는 이런 힘든 일 하고 있다. 그래, 나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래, 알았어. 이러고 던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러고는. 이렇게 된 거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망언을 일삼았어요, 의사들한테. 특히 맞아요, 고생하는 맞아요, 사람들한테. 의사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예.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에서, 지도부에서 요구한 게, 일단. 일단 책임부터 져라. 아니, 사과하고 책임부터 져야 그들이 돌아올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면서, 자, 뭐,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뭐, 지금도 그냥 가던 대로 계속 뽑고, 우리 증언하기로 한거 계속 뽑고, 뭐, 26년 이후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뭐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이 사태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를 한 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사회수석, 교육부 장차관, 응? 이런 식으로 시장의 논리대로 막 이렇게 밀어붙인, 이들이 그 의료농단 오적, 사퇴해라, 경질해라, 문책하고, 그래서 사과를 해라, 대통령이 일단, 의사들한테. 그래야 그들이 돌아올 명분이 일단 생기고, 그 다음에 2026년 일단 유예를 하더라도 2025년 당장의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일단 뭐, 일단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놔야지. 그거는 빼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교육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되면 의사들은 꼼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전혀 진전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하는 뭐 행태가
항상 이런 식이기 말 때문에. 무능의 극치네, 무능의 극치.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 지도부에서 25년도 열어놔야 된다. 일단, 그리고, 이 책임자 문책부터 해라. 네, 그래서 그렇지. 명분을 만들어주자. 그렇지, 그래도 지금 뭐 사퇴한 사람들이 다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네. 의료계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는 반전시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네요. 예, 분위기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이래서 안 된다. 이렇게 네, 이제 좀 정상화시켜 보자. 이런 분위기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왜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우리의 이렇게 낙수 의사들인데. 그래, 니들끼리 다 해봐라. 우리는 덜 떨어진 의사들이다. 그래, 네, 알았어. 이런 거에다가, 뭐, 이 완전히 시장도 지금 엉망으로 해놓고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 네. 다음에 뭐, 의뢰인 그렇듯이 압수수색하고, 뭐, 처벌한다고, 뭐, 그거 하고, 징계한다고, 그거 하고. 그런데, 근데 사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공무원이 아니지. 네, 공무원이 아닌데 처벌한다, 징계한다, 난리 치니까. 그러면 나 사표 내고 나갈게,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그냥 개업할게.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 사실은 이제 사실 전문의들이나 교수들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 같은 경우는 네. 그동안에 보면 굉장히 박봉에 12시간, 16시간씩 고생을 해온 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죠. 네. 예, 네, 그건 부인할 그건 수 사실 없어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개혁을 빨리빨리 못한 것은 또 잘못이 있었어요. 네네. 그죠? 그러면 이걸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과 그 다음에 어떤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2천 명씩 이렇게 해버리면 그런 고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네. 늘리는 거는 증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찬성을 하지만 이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이게 뭔가 작동 가능한 이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그 제가 그런 누가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도자기 박물관에 들어간 코끼리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뭐 의도한 건지 모르겠지만 도자기가 다 깨지기 때문에 빨리 빨리 저기 끌고 나와야 된다고.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문제는 근데 예, 이렇게 되면 추석 때 되게 불안하지 글쎄 말이야, 그게 않습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걸 방치를 계속하면 이거는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저희가 볼 때는 빨리 저기 대통령이 오기를 굽히고 네, 사실 뭐 우리 당도 사실 증언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 근본적으로는. 의료 개혁의 하나의 일환으로 볼수 있는 거지. 네, 아니 그럼요.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어떤 그 소신이나 어떠한 이런 것도 그 당위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당장 일단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 문제는 25년도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일단 의사들하고 그 대화를 하고 봐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딱 바로 입장을 이렇게 그 완곡하게 선회를 하시더라고요. 아, 일단 의사들이랑 대화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죠. 그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는 증언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10년 후에 증언하면 뭐 합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당사자하고 얘기가 안된 상태에서 백날 지가 옳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 유연성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네. 시대가 바뀌어서 뭐 이렇게 막 억지로 뭐 네. 독재하듯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아닌데. 그래서 설득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유연하게 네. 현실에 맞게 조금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물꼬가 좀더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 여야 협의체는 만들어졌죠, 현재. 여야 정원요. 근데 의사들이 안 들어오는 거죠. 아니, 의사가 안 들어오니까 안 만들어지는 안 거죠. 그럼 만들어지는 거지. 의사가 안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러네. 그거는 의사가 안 들었는데 저희가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은 한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응? 그렇지. 예, 네, 어차피 그것은 뭐 국회에서 여야는 다 이미 대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건 의사가 참여도 안 하는데 우리가 거기 참여해버리면 일종의 거기에 그냥
딸려 들어가서 네. 야당을 일종 자기네들 물타기 하는데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저희는 분명하게 문책하고 네. 25년도 열어놓고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서 그 명분을 주는데도 만약에 의사들이 안 들어온 모를까, 네. 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배째라면서 자기들 하자는 자기들 위주로 막 이렇게 가면서 의사들이 안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면 네.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없죠. 그 저기 금투스 얘기 좀좀 정리 좀 해. 네. 네. 뭐 상임이 있으신 거. 금투스가 이제 민주당 내외에서도 이거를 네. 유예하느냐, 시행하느냐 갖고 논란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론회 하신다 그러더라고, 내부에서도. 자, 네. 최고위원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금투세 문제에 아, 대해서? 저는 지금은,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선진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은 그 소득이 아주 그 투자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그냥 네네. 어느 정도 벌면 다 이렇게 소득을 내도록, 소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요. 네. 다만 이제 이게 거래세 대신에 네. 소득세로 걷는 거죠. 네. 아, 이제, 소득세로. 네네. 근데 이제 우리는 거래세를 내는 걸로 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래세죠, 일종의. 네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이제 굳어져 왔는데, 사실 이제 거래세는 근데 또 금액이 크진 않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수료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소득세를 그것도 이제 높게 한 20%, 27% 이렇게 22%, 27%인데 네.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경우에 예. 어떤 게 있냐면 당장 자기가 적게 버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지만 네. 나중에 많이 벌, 나도 많이 벌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 기대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 주식 투자 그런 게 있잖아, 진짜. 네네, 그럼요. 그래서 그 영향 미치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네. 이게 함수거든요. 산수가 아니라. 그래서 나는 해당이 없지만 많이 버는 사람들이 그게 해당이 돼서 빠져나갈 경우에 파이가 같이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액 투자자라서 나는 그 세금은 안 내지만 네.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예. 그러면 같이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그래서 소액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반대하는 예, 근데 거구나. 자기가 세금을 내기 때문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게 부동산 같으면 내 부동산, 저 사람 부동산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저 옆에 저 사람이 부동산세를 낸다고 해서 나한테 영향이 뭐 간접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있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주식 맞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그게 영향을 받아서 나가게 되면 바로 직접적으로 같이 떨어지거든요, 주가가. 이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가장 걱정하는 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계속 주가가 2000대에서 갇혀 있는데, 현재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네. 분명한 정책적 목표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킨다. 왜냐, 우리는 뭐 예. 사실은 우리의 목표가 뭐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욕구를 우리가 억제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 국민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뭐 우리 지지자들도 건강한 욕구를 잘 실현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렇죠. 다만 이게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게 건강하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은 임금 소득에 비해서 예.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의 그게 너무나 높게 그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계층 이동 사다리가 거의 없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서민들 입장에서 계층 이동 사다리라고 지금 할수 있는 유일한 어떤 이 출구가 지금 주식이죠. 자본시장이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그래도 작은 돈으로 투자해서 그래도 돈을 벌수 있는 그거로 기대를 하는데, 그럼 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기업들도 또 자본 조달도 용이해지니까 벤처들도 커질 수 있고,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을 키우고 네. 육성하고 활성화하는 게 우리의 정치적 목표여야 한다.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재 이
2000 박스대에 갇혀 있는데, 예. 지금 전체적인 거시 경제를 봤을 때, 세계 경제를 봤을 때, 이 미국, 우리는 이제 미국, 옛날과 달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거나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굉장히 자유화되어 있지 요즘 않습니까? 미국 주식, 미국 자본시장에 많이 투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죠. 안정적이라 그런데, 그래서. 그럼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어쨌든 힘센 놈이 지금은 굉장히 경제에서도 유리한 그런 그렇지. 시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어렵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네.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아, 많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요.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자. 이런 사람이 그렇지. 있거든요. 개미들 그렇지. 중에서. 그렇지. 그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이게 심리적인 거지만, 어쨌든,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래서 한 번, 두번 이렇게 해외 주식에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네. 이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다시 돌아오기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경제, 이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우리가요. 객관적으로. 제 얘기는 그런 거죠. 우리가 주가가 한뭐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지만 3천, 4천 이렇게 가고 좀 안정적으로 선진화돼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 회사들이 저평가되지 않고 제대로 투명하게 평가돼.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배당소득 같은 것들이 분리과세가 돼서 네.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분리과세가 되면 세율이 좀 낮게 책정이 돼서 배당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서도 우리가 미국에 보면 왜 주식에 연금 펀드에 넣어가지고 맞아요. 뭐 노후가 보장돼 이런 얘기 많이 그렇게 하는 듣잖아요. 사람들 꽤 돼요. 네, 근데 대신에. 우리나라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소득이 별로 없고요. 배당을 잘안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당소득을 분리과세를 안 하고 종합과세를 하다 보니까 종합소득으로 네. 세율이 높아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고쳐서 우리도 배당을 많이 하게 하고 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연금 펀드 이런 것들이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게 하고 국민연금도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금 금투세를 하든가 말든가 하자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지금 금투세를 하면서 그 대신에 거래세를 폐지하자라는 건데, 네. 점진적으로. 거래세로 들어오는 세수가 한 9조 정도 아, 그 되고요. 정도 돼요? 금투세로 예상되는 세수는 한 1조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세수도 훨씬 적어요. 근데 왜 하겠다는 거냐, 이거. 그리고 이런 경제는 심리인데, 이게 이 심리적으로 지금 개미 투자자들한테도 심리적으로 영향 많이 미친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네. 실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네, 현재 그래서 상황에서는 당분간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나름대로의 저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될 때까지는 그쵸? 금투세는 유예하는 것이 맞다. 의원님 네, 입장은 그리고 이런 그 거네요. 사이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어제 국민의힘에다가 욕을 했어요. 뭘? 상법 개정, 이런 거. 그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다 얘기 안 했지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배당소득을 좀 분리과세를 하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을 좀 많이 하게 해서 이런 어떤 연금의 어떤 문화를 갖다가 이런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연금을 모으게 하는, 노후를 준비하게 하는 이런 문화, 이런 게 돼야 선진국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이런 건 우리가 지금 해야지. 이런 건안 하고 말이지. 너무 지역적인데 너무 매몰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거를 왜안 하냐. 근데 국힘에 대해서 제가 자꾸 금투세 가지고 우리한테 공세만 하지 말고, 이거 할거 제대로 하는 진정성부터 보여라. 응? 이거 하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뭐,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현안 우리 최고위원이시니까 꼭 네. 하셔야 될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당내에서 뭐 여러 네, 의견이 있습니다. 갑론을방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거는. 뭐 그것은 이제 저희가 잘 논의해서,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뭐 오해를 우리 국민들이나 소액 투자자들이 안 하길 바래요. 뭐 민주당은 마치
돈, 국민들이 자산 증식하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든가.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식 시장 잘 되기 바라고, 그죠? 예, 그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게. 단지 우리는 선진적 자본 시장, 이런 게 어떻게 될 건가,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국민들이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뭐, 나라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네. 와중에 이제 뭐, 지금 검찰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대표하고, 네. 정말 이런 행태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어려운 경제 상황, 그리고 어려운 이 의료 대란 상황, 이런 것도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이거 극복해야 될 상황이지. 네. 그죠? 제가 보면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권은요. 맞아요. 이번에 예. 네. 의료 대란 문제를 여실히 다시 한번 이거 증명이 됐어요. 수습할 능력도 안 돼요. 예, 네, 그래서 빨리 저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제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냥, 저기, 국민의힘한테도, 어떤 새 판을 짜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어? 나라를 그렇지. 생각해서, 뭐, 우리가 꼭 하자. 이것도 아니다. 어? 경쟁 새로 하자.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좀 이렇게, 많이,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그게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네요. 추석 때 여러분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어쨌든 간에 지금 아직은 의료 대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좀 네네, 잘 챙기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실 기회나 이런 게 되면 밥갈이 좀. 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래도 또 부산 그 금정구청장 선거는 그 김경지 그 저기 김경지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비 후보가. 아, 그 이제 전략공천으로 김경지 변호사 어가 이제 아, 결정이 됐는데요. 새로운 분이 네. 됐어요? 예전에 지역위원장 한번 하신 분인데 이분이 기재부하고 국세청 출신이고요. 부산시 납세보호관 출신이고, 또 이렇게 KDI, 그러니까 부산대 경제학과 KDI 출신의 변호사 출신이세요. 굉장한 재원이시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이 부산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행정력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침례병원 이런 게 정말 병원이 완전히 지금 문을 다들 닫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저희가 아, 골랐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이제 인재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서, 김자 하여간, 경자 지자 그죠? 네, 그래서, 김경지 변호사.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전략공천이 됐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네.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또 이렇게 국민들께서 네. 이번 추석 때는 민주당이 어쨌거나 민주당과 우리, 여러 이제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한번 이렇게 제대로 정권 심판 한번 해야 된다. 네. 이 추석 연휴 때 부산 연고 있으신 분들 혹시 내려가시거나, 그러면 이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의 김경지 변호사, 좀 얘기를 좀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제가 지지를 뭐 호소하거나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왜요? 아니, 또, 이 선거법 이게 아, 복잡해가지고요. 그래요? 네, 선거법이 아, 복잡해서 저는 복잡해서, 잘, 이게 지금, 조심하셔야지. 네, 조심할 필요가 조심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팩트만.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고, 채팅방에 지금 김경지 변호사라고 우리 코비님이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뭐, 계속해서 팩트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우리 정권 심판을 위해서, 이렇게 그 여러 지금 또 뭐, 영광, 곡성, 또 강화도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 군데 지금, 10월 16일 날 보궐선거 있는데, 이렇게 힘을 합해가지고, 전국에서 좀 힘을 모아서, 네. 이, 국민의 어떤, 그 회초리가 아니라 이거 몽둥이 보다 더센 거. 몽둥이의 힘을 보여줘야 될것 아니, 같은데. 몽둥이보다 더센거 없어요, 최고위원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번에? 네. 채찍입니까? 채찍?
너무. 몇 가지 쟀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실 텐데 지금 상임위 들어가셔야 되죠? 예, 아유, 또 여쭤볼 게 많은데 뭐 그만 놔드려야겠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방에 우리 이현지원님 팬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예. 네. 아, 이제 그 금투세 문제도 잘 걱정들 얘기하셨죠.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우리가 또 야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야당이고, 저는 저기, 그, 이, 좀, 우리가, 그, 현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니, 그 말씀 중에서 나도 생각합니다. 저도 해당됩니다. 그죠? 뭐 제가 네.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 우리 저 와이프를 통해서 좀 하는데, 이 나도 자산 증식을 할수 있다라는 기대와 희망. 그게 금투세의 지금 유예나 폐지냐 어떻게 해야 핵심인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집권하고 주식 시장을 한 4천 정도 올려가지고 또 그래요. 활성화시켜서 그죠? 그리고 선진화시키고 그래서 또 세금 또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돼서 그런 상황이 돼서 제대로 그렇지. 세율도 제대로 합의해가지고 제대로 걷고 이렇게 뭔가 정비를 하면서 하면 그때는 저는 훨씬 더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아, 생각합니다. 최고님, 좀 네. 빨리 좀 집권하시면 안 돼요? 아, 진짜? 예? 아, 올해 안에 하면 안 돼요? 아마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 빨리 좀 하라고, 빨리 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파이팅 하시고요. 또 민주당 지도부로서 능력과 실력, 그리고 경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